아,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를 쓰고 있다는 거는, 안 될, 안, 원래, 어차피 본인의 운명이 상당히 이용당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거기서 본인이 그냥 순순하게 물러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말폭탄을 던지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뭔가 좀 매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그런 거 보면 국민의힘 저기도 딱해요. 예. 어저께 1호 그 영입 대상을 물론 뭐 저번에 유현준 교수, 유현준 교수로 좀 하려다가 본인이 뭐 거절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보니까 뭐 이수정? 예, 이수정 씨, 이수정 교수. 예, 교수를 좋아해, 확실히. 그 좀 보수들은. 그 이수정 교수를 경기대 교수인가요? 범죄 심리학자. 예.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예, 아무튼, 교수를 이제 수원에다가 꼽겠다 해서 지금 뭐, 영입 대상자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참,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참, 이수정을 왜 할까? 차라리 이거 하면은, 그 박순혁 작가를 만약에 영입 대상자로 했으면 참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남아요. 물론 이거 이제 외부 영입은 다 당대표 이제 이하 그 당직자 고위 당직자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봤을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궁지입니다. 궁지.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려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처음부터.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 상황을, 마지막 라스트, 우리가 뭐, 마지막 승부라고 그러죠? 예전에 뭐 드라마도 있었고, 마지막 승부로서, 2차 전지하고, 그러니까 박순영 작가를 한번 라스트, 마지막 승부를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인요한 씨는 사실 보수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힘에 있는 그 약간 정통 지지자들은 인요한 씨의 프로필을 좋아합니다. 제가 제발 한번 더 말씀드렸지만 인요한 씨의 프로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이 사람이 일단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왜 좋아하느냐. 일단 정통적인 국힘 보수 지지자들은 미국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스승이 그 은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왔다. 응? 또 미국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인요한 씨는 4대째 지금 미국 선교사 집안의 아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수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 예, 역시 전문직 의사라는 거 거기다가 명문대 의사 예, 교수 거기다가 응? 그 의사이면서 또 좋아하는 거 교수에다가 마누라도 또 와이프도 또 응? 의대고 응? 거기다가 또 명분도 얼마나 좋아 어쨌든 5.18 광주 현장에 있으면서 영어 통역해주고 응?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보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프로필인데, 여기서 또 이제 보수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한 것이 뭐냐면, 일단 이 위에 사람들 치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위에 사람인 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각을 주고 척을 지어서야 해야지 본인이 인기를 끄는 건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처럼 해야, 그래. 윤석열 대통령 막 욕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돼야 될 텐데, 반대로 이준석을 욕을 했단 말이에요. 뭐, 교육이 덜 됐다, 도덕이 덜 됐다. 근데 저는 그거 딱 듣는 순간, 아, 인요한 위원장 진짜 고도의 그 정치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시그널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윤석이 욕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는, 윗사람을 치받지 않는다. 우리 저기, 대통령은, 나라님 아니냐. 이런 얘기 하면서, 보수들이 좋아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가름말 탔는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자기는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뒷받침을 받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혁신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긴 맞아. 왜? 본인이 어쨌든 계기잖아. 메인은 아니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당원, 역사가 더 훨씬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힘을 뭐 말아먹든 뭐 다 완전히 반을 다 혁신을 날라먹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땡큐야. 본인은 뭐 거기서 역사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빚도 없어. 역사도 없으니까 누굴 도와줘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닥터 린튼이나 그러니까 인류한 박사나 혁신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입장이야. 국민의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류한 위원장이 국힘의 그 누구야 김기현 대표한테 각을 세우고 너희들 고위 층부터 다 물러나라. 장재원이부터 다 물러나고 권성동이니 뭐니 다 물러나라 한 이유가 어차피 목적은 처음부터 정해졌고 그거에 대한 권력의 기반도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금 금융 마피아들, 카르텔 이거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본인이 뭐 권력 계층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 계층에 오래 있었어야 뭐 상납도 받고 하는 거지. 검찰총장이란 이런 분위기하고 또 틀린 거야. 정치 카르텔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오래 해야지만 나오는 거야. 그래야지 금융 카르텔들한테 뭔가 상납을 받는 거지. 공무원들은 상납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나마 우리나라 이 권력 중에서 검찰이 그나마 제일 깨끗해요. 네, 걔네들은 그래도 가오다시만 잡는 거야. 뭘 돈을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민주당에서 뭐 검찰 카르텔이나 뭐 검찰 독재 이러지만 아 독재면 어때? 돈 안 받아먹는데 걔네들은. 검찰은 돈 안 받아먹어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그래도 법에 의해서 법의 집행자로서 본인들이 돈을 안 받아먹어야 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나마 검찰이야. 그러니까 돈 받아먹는 애들은 국회의원이라니까. 그래서 이 인유한 위원장이 이 보수들, 어쨌든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잖아. 근데 그 지지자들이 누굴 좋아하냐? 미국을 좋아한다고. 근데 미국,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박승현 작가가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박승현 작가 완전히 반중이잖아요. 친미잖아. 에? 반중 아니야, 반중. 근데 얼마, 지금 어저께 신문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이 또 이제 중국 지분이 25% 갖고 있는, 중국이 25% 지분 갖고 있는,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은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배제시켜버리겠다. 보조금 주는 거 배제시켜버리겠다. 한 번 더 확인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중국 뭐 부품 들어가거나 중국 돈 들어가 있는 기업은 일단 그냥 무조건 다 배제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현대자동차, 현대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박수현 작가 말로는, 거기 지금 중국, LFP인가? 뭐 그 들어가 있다면서. 2차전지가 들어가 있다면서. 그럼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웹프로가 들어갔든 미국 애들이 봤을 때 그게 고개 보이겠어요? 또 2차전지라는 게 뭐 완전히 뭐 사양산업도 아니고 이제 완전 뜨는 산업인데 그 2차전지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 그 2차전지 쓰고 있는 거를 그 곱살맞게 보겠냐고 그거를. 고개 보겠냐고. 안 보지. 근데 그 얘기를 그 뉴스가 나오는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 쓰더라고. 진짜 제가 지금 어제 그거 다 기사 검색 찾아보니까 중국이 그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곱살맞게 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추정하는 기사를 누구도 안 써. 아, 나 그거 보고 놀랬어요 진짜. 미국이 지금 그거 막 중국 부품 들어가는 거 다 지금 검사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돈 들어가 있는 거 심지어는 부품뿐만 아니라 중국 지분 들어가 있는 기업들 25%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배제시키겠다고 지금 막 선언하고 있는데도 그거 정말 큰일 났다. 한국 빨리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크게 쓰는 신문이 없어. 현대자동차 무서워가지고. 현대자동차 무서워서. 참, 이거 문제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유한 위원장이라는 분이 어쨌든 뿌리가 미국이잖아요. 아무리 뭐 본인이 특별 기여를 했다든 뭐 했든 간에 이중국적이에요. 지금.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미국적도 가지고 있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즉 다이렉트 코스로 지금 미국하고 연관돼 있는 완전히 그냥 미국 라인이에요. 미국 라인. 인유한 교수가 할 수 있는 라스트 마지막 승부가 뭐겠어? 이 중국 반중 친미, 반중 친미 이거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하는 2차 전지를 통해서 한국 2차 전지를 써라. 한국 2차 전지 산업 사람을 부흥시켜서 중국 2차전지 쓰지 말고 한국 2차전지 써라. 현대자동차, 2차전차가 써라. 이 얘기를 아예 강력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 바이든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그냥 해줘야 된다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얘기야? 박순영 작가가 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현 위원장은 지금 얼마나 좋은 타이밍인지 몰라. 어차피 버리는 패로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얘들하고 이제 각 세워 그냥 공식적으로 각 세우면 돼.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각 세우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눈치 볼 필요도 없이 하고 싶은 얘기 쫙쫙 해버려야 돼요 지금. 막 지난번에 그 원희룡이라든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 한 것도 잘했어. 막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막 이준석이 욕한 거 잘했어요 솔직히. 이준석이 욕 한번 해주니까 사람들이 일단 이준석이가 아버지까지 패드립을 하니 뭐니 그래도 속으로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보수들 많아.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뭐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사람한테 아주 속이 시원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류현이 혁신위원장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 내가 봤을 때. 그 이준석이 뒷담화까치고 그 뭐야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이것도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지금. 한동훈이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죠. 왜? 권력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니까. 눈치는 보는데 또 자기 거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걸 인류현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권성동이니 장재원이니 김기현이니 이제 쓸모 다 했으니까 나가라 이 얘기야. 근데 안 나가는 거야 얘네들이. 돕고 뭐 이제 이게 필요 없다 그냥 자리를 내줘라 이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인류현 위원장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피커예요 스피커. 뜻을 지금 완전히 계승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은 그 지금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완전히 미국 쪽에 지금 붙어야 될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디플레이션의 극치예요 지금. 완전 뭐 모든 산업이 지금 막 좀 추락 중인데 거기서 2차 전지까지 현대 기아차가 지금 쓰고 앉았으니까 이거 빨리 개선을 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 부품 쓰는 거 지금 눈을 까드시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빨리 공론화시키고 인류현 위원장이 2차 전지 한국 2차 전지 써라 한마디만 딱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인류현 위원장이. 한국 미국 편에 확실하게 붙어라. 그리고 한국 그 부품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 2차 전지 쓰는 거 상당히 지금 불편하다. 이 얘기를 인류현 위원장이 입으로 해줘야 돼. 대통령은 그 얘기하기 어렵지. 왜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국 기업인데 걔네들이 치부를 그 건드리기가 쉽나. 김기현 이런 사람들 더더욱 어렵고 왜 받는 광고든 뭐 협찬이 어디예요 그거. 이거 인류현 위원장이 얘기해줘야 돼 지금. 그리고 박순혁 작가 얘기도 해줘야 되고 박순혁 작가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거야. 왜 워낙 SK니 뭐 삼성이니 현대니 여기서 완전히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 일단 치받았잖아요 박순혁 작가가. 특히 현대 기아차는 완전히 치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순혁 작가가 를 일반 언론에서 그냥 얘기해주기 어렵거든.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인류현 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하면서 본인의 힘을 키워야 돼요. 왜? 인류현 위원장은 어차피 처음부터 등용될 때부터 버리는 패로 시작된 거야. 근데 본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그 자리매김 핵심에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권력이 있어. 근데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아래로는 대중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으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얘기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국민 중에서 가장 확실한 명분을 가진 국민은 뭐냐? 바로 중도층이야. 중도층. 주식하는 국민들. 제가 이 중도층이라는 걸 주식하는 국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좀 뭔가 신분상승 좀 해보고 싶고 돈 좀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중도층이 그게 중도층이야. 뭔가 좀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많은 게 2차 전지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이고 매일경제신문이고 뭐라고 써놨냐면 2차 전지에 몰리는 개미들, 정부가 공매도 막으니 2차 전지에 몰리는 개미들, 주식 증권사들 우려 이렇게 써놨더라고. 진짜 완전히 지금 반대로 쓰고 앉았어요. 반대로. 그리고 뭐 2차 전지를 저기 빚내가지고 사고 있다. 비투를 하고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막 써있단 말이야. 비투가 누가 몇 프로나 되겠어? 좀 늘었겠지. 아니 전체 어마운트가 넘으면 비투는 늘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는 개미라고 쓰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낮추려고 하는 거지. 비하시키려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몰리고 있다. 이거 좋아할 일인데 한국 2차 전지에 몰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외국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지금 자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여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 좋아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비중은 떨어지고 한국 비중은 늘었다. 그럼 좋아해야지.
아니,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하면 좋아야 될것 같아. 안 그래? 근데 그거를 아주 안 좋게 써놨어.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인류연 혁신위원장이 단순히 그냥 정치가, 정치인이 아니니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스탠스를 친미, 반중, 그리고 한국 정치권들이, 썩은 정치권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들을 인류연 혁신위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분은 이미 공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위원장인 걸 가지고 계속 지금, 누가 그, 저기 뭐, 저기처럼, 영원한 저기 비대위원장 있잖아. 저기처럼 계속 그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친미 반중의 스탠스를 잡고 박순혁 작가 얘기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달라. 그리고 왜 박순혁 작가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는지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 가락, 미국에 친하고 그 중국에 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걸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저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